자,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는 언어, 문법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법 문제가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별로 어떤 문법적인 논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장 상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수능스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 35, 36번도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지칭, 부정칭 이런 것들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고 그때그때 상의 문맥상에서 우리가 엄청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문법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문제 같아서 상당히 문법스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35번부터 3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쭉 한번 봤더니 이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걸 지칭어라고 하고, 기업, 부르는 말을 호칭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와 쓰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지칭어가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 형식은 다양하다. 단순하게, 요런 거와 같이 명사, 대명사, 감탄사 등의 단어로 실현되고, 또그 단어의 다른 단어나 님과 같은 접미사가 결합되는 복합적인 형식도 있다. 자,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 신분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어쨌든 한편 사람이나 사물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이들은 다시 대상을 알지 못해 미지 아직 미 알지자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지 무엇인지 알지 못해 대상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뭐 정하지 않았어 이 중에 뭐 할지 불분명이라고 하는 부정 정할 정 아니 불 아니 부 이렇게 된 거죠. 예컨대 너희 학교는 어디야는 어디는 전자 쉽게 말해서 내가 몰라 어디 학교인지를 몰라 얘가 지금 어디 학교 중에 아직 고르지 않은 게 아니야. 야, 어디든 좀 가자. 이는 어디.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냥 어딘가를 가자. 그 중에서, 그 어디 중에서 아직 뭐야. 정하지 못한 거죠. 수많은 그냥 어딘가 중에 하나 가자. 이런 거죠. 어디가? 라고 물을 때에는 어디는 맥락에 따라서 전자, 후자가 모두 가능하다. 맥락에 따라서 그런 거죠. 어디가? 라고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또 어디 갈까? 어디 가라고, 응? 이러한 대명사 외에 명사, 관용사, 부사 등도 알지 못함이나 불분명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기에 A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답만 살짝 보면, B의 무슨과 언제는 불분명함. 불분명함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중에서 정하지 못한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B 그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낸다. 근데 일은 수없이 많다. 일의 종류가 그중에 어떤 일이든 아직 내가 특정해서 정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든 이렇게 되는 이 무슨이 되는 거고 그럼 아직 정하지 못한 불분명한 내가 특정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정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이거죠. C 언제 지리산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지. 이때 언제라는 건 시간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치면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특정해서 선택하지, 정하지 않았지만 사계절 모두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문에 의미상. 결국 이게 안 좋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상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논리 관계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좋다는 거고 수능스럽지 않다는 거야.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렇게 안 나오니까요. 무슨 언제는 불분명함, 여러 계절 중에, 여러 일 중에 내가 특정지어서 말하지 않다, 선택해서 말하지 않은 거라는 거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나타내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라고, 무슨은 무슨 일을 꾸미는 관형사라고 보면 되고요. 언제 보다, 언제 보니, 언제 뭐하다,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얼마는 명사고요.
디도 어떤도 역시 관형사. 그래서 품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쭉 보셔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